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업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Operations Research, 일명 OR이죠. 경영과학 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교재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타가 쓴 Operations Research 책이라고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교재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월 1은 뭐 경영과학이 뭐 모든 문제와 결합이 돼 있는데 뭐 교재를 일단 보시면 예제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 5주 동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페이트빌에서 덴버까지 비행기를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첫 번째 옵션은 이제 여기 제약 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페이트빌에서 월요일날 출발해서 그 주에 웬즈데이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돌아와야 합니다. 그 레귤러 라운드 트립, 그러니까 왕복 티켓이 400달러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도로 사시면은 그 편도 사시면 75%, 400불에 75%의 가격으로 편도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왕복 티켓이 주말을 끼고 있으면 그20% 할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티켓을 사는 게 5주 여행을 위해서 과연 티켓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모든 OR 프로 문제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딱세 가지만 찾을 줄 알면 이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딱세 가지만 정확하게 정의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decision variable, 그러니까 variable이니까 의사결정 변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restriction, 그러니까 constraint, 제약 조건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내가 뭘 하고자 하느냐, 목적 함수가 무엇이냐, 그세 가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OR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앞서 본 문제 세 가지 대안을 이제 교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거죠. 그 페이트빌에서 덴버 그리고 덴버에서 페이트빌까지 올수 있는 그 왕복 티켓, 왕복 티켓을 5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요, 하나의 이제 편도 티켓, 페이트빌에서 덴버까지 편도 티켓, 그리고 네 번의 왕복 티켓,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덴버에서 페이트빌까지의 편도 티켓. 예.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요, 이제 페이트빌, 덴버, 페이트빌로 이제 하나의 왕복 티켓을 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덴버, 페이트빌, 덴버를 커버할 수 있는 왕복 티켓을 사는 겁니다. 이게 편도 첫 번째 편도 티켓을 살때 아시겠지만 처음에 페이트빌, 덴버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주에 이제 덴버에서 페이트빌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세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 항상 페이트빌은 월요일에 출발할 것, 그리고 그주 수요일날 돌아올 수 있을 것, 그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은? 목적 함수는 당연히 최소화 문제죠. 티켓 가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뭐 물론 이거를 그냥 세 가지 대안만 고려했기 때문에 뭐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문제가 아니긴 하죠. 하여튼 이것도 OR 문제인데 세 가지 대안을 일단 가격을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5 곱하기 400, 400달러죠. 그래서 2000불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대안은 당연히 이제 75%, 그러니까 편도 티켓이 75%니까 원래 가격에 400불. 그리고 그75%총 800불에 75%랑 그리고 이제 주말을 꼈으니까요. 그 80%에 400불에 80% 가 티켓 가격이 되는데 그거를 네번 곱하면 이제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1880불인데 뭐첫 번째 옵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5주 동안이죠. 5주 동안인데 저희가 이제 5개 왕복 티켓만 샀으니까 주말들 다 껴서요. 그러니까 가장 싼 대안이 되겠죠. 1600불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find best solution을 찾자면 뭐 대안 세 번째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음 문제로는 더 쉬운 문제죠.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다룬 적이 있을 텐데 그 사각형을 구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주어졌죠. 길이는 이제 L인치고요. 뭐 미국이니까 인치 단위를 쓰겠죠. L인치를 줄을 가지고 어떻게 전선을 가지고 어떻게 사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넓이가 최대화될까? 그럼 당연히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그 사각형의 폭과 길이입니다. 높이입니다. 높이고요. 여기서 또 조건은 예, 넓이와 높이의 합이 그 와이어의 절반과 같을 것. 예. 그것이 제약 조건이죠. 또 다른 제약 조건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제 위드하고 넓이랑 높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사각형에. 똑같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가 decision variable이고
뭐가 제약 조건이고 그리고 뭐가 목적 함수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decent variable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당연히 수학 문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W를 이제 사각형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각형의 width 폭으로 하고 H를 높이라고 하면 뭐 단순해집니다. 제약 조건만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각형처럼 수식을 만들면 됩니다.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 OR 모델 기본 형태입니다. Maximization or Minim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화 혹은 최소화를 하는데 오브젝트 펑션을 최소화 목적 함수를 최대화 최소화 하는 거고요. 이제 subject to 해서 constraint에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건데 그 제약 조건들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야, 프리를 하자면 프리는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일단 L을 일단은 3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저희가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폭 곱하기 높이니까요. 근데 뭐 아까 전에 제약 조건을 기억하신다면 넓이랑 높이의 합은 L의 반절과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H에 대해서 다시 기술을 해보면 결국 H에 대한 공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 H를 다시 원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뭐 다음과 같이 W로의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해보면 뭐 W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최대값이 되는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가 결국 0이 되는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0이 되는 부분이 결국 최대값을 갖는 그죠? 넓이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뭐 미분 시간에 고등학교 미분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 배웠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뭐 W는 4분의 L과 같다. 뭐이 경우엔 7.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결국엔 H는 다음에 공식을 통해 풀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옵티미제이션, 옵티멀 솔루션, 최적화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2차 함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OR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어요. 그 리니얼 프로그래밍, 인티저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리고 논 리니얼 프로그래밍.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니얼 프로그래밍이 보통 이제 경영과학 1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뭐 선형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 대부분의 식들이 이제 1차 함수. 예, 1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왜 모델을 자꾸 다루느냐? 모델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모델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리얼 월드를 이런 현실적인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요. 그래서 수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수학적 모델로 만든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시뮬레이션 모델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로 실험을 하는 건 그래서 실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OR을 배우는 거고요. 수리 모형을 배우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OR 스터디를 하는 법은 이제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모델을 세우고 모델을 세울 때는 세 가지 고려하라고 했죠. 의사결정 변수, 제약 조건, 그리고 목적 함수. 그리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모델을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솔루션을 찾고 그 모델이 과연 유효한지 검증해보고 마지막에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현실에 뭐 그런 과정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이번은 마치고요.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에 더 이제 예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